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들의 군입대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진 씨는 만 30살로 병역법상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기한이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 멤버 7명이 차례로 줄줄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방탄소년단 소속사를 비롯해 대형 기획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진이 이제 올해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병역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6개월 기간의 공포기간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6월 이전에 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방탄소년단은 병역 혜택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신병 훈련소 앞 이발소는 입소날이면 머리카락을 자르러 오는 청년들로 붐빕니다. 25 민호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머리 깎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우울하죠? 왜 우울하세요? 1년 반 동안 뭐... 아, 참,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아들을 군에 보내는 아버지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분당 국가라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일부 좀 특출난 사람들만 면제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죠. 아르헨티나에서 자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우 씨는 자진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냥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괜히 한국 와가지고 시간 1년 반을 낭비하는 건가 아니면은 계속 아르헨티나에서 뭐 재개발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입대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다음에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하가 안 되게 그래서 온 거예요. 많은 남성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남성들이 군대 가는 게 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영주권자로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지만 다른 남성들에게 떳떳하기 위해 스스로 입대를 택한 겁니다. 육군 복무 기간 1년 반 동안 20대 청춘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등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방탄소년단. K-POP의 역사를 쓰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에 말을 아껴온 소속사가 지난달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병역 제도가 변화를 하고 또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를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에 뭐 국회가 재구성되거나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될 건데 이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랑 이름에만 기대는 거 아니느냐라는 식으로 시작돼가지고 군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군대에 가면 어차피 공백이고 하여튼 얘네 군대 가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니냐. 간부들이 와 있는 자리에서 군대 얘기 한번 해라.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국회를 향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12월 31일까지에 BTS 멤버 한 분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데 만에 하나 한 사람이 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 BTS가 깨지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이게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국가적 이득적 측면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이 법을 낸 세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당시 문체부 장관이 퇴임 직전 한 말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회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들은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야,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래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 뭐 어디 아픈 거 아니면은 다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남자라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계속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대단한 이유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와서 함께 함으로써 그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의 아픔과 고난과 함께 누릴 수 있다면은 더 좋다고 봐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런데 찬성 의견도 그에 묻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일단 외교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군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많이 좀 알려주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뭐 이상을 높이고 이런 것을 꼭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일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방면으로 한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번 논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눈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면서 사실상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병역특례가 국격을 올린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차원의 대접이라고 보는 시각도 34.6%에 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콘서트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관객 규모는 5만 명, 사회 공연 티켓 총 20만 장이 매진됐고 미국 각지에서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For about 7 or 8 hours a whole day. Yes, I would say in Texas, you know, BTS is great. I would say in the US, I'm new to ARMY, but it's a wonderful group to be in. I would say BTS is more than just a group. I think they've said that themselves. It's about it's a lifestyle. It's a vibe. It's a positive energy. 브라질에서 온 팬도 있었습니다. They're like true artists. They're true to themselves. They are like, "Oh, it's okay not to be okay." And I love that. I love that because they're like they're always like 지나가, 지나가. It will go away. So when I see them, when I look at them, I just smile. I'm a figure skater myself, so I can appreciate the performance value. The fact that they're very talented and do a lot of their own music, I think is amazing. So it just, I don't know. Their music makes me happy. 방탄의 로그! 와, 네, 알바.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 제가 말을 하면 2013년 중소기획사에서 데뷔해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웠던 BTS는 SNS로 팬들과 소통하며 홍보를 해왔습니다.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에 참여하는 BTS. 음악에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청춘의 고민을 나누면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BTS.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가수가 이 상을 받는 건 시상식이 생긴 뒤 4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This whole thing is a miracle. Seriously, we would never take this for granted. Thank you so much. Love y'all. Want to give this honor to you guys.
영국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 이거 박식인데? 비틀스란 견주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 저는 모든 것을 갖다 축약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선풍의 규모, 그 다음에 속도, 엄청난 속도로 그 시장을 갖다 장악했다. 이제껏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신기록적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펀치, 히스토리컬 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엔터테이너였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는 BTS다. 이걸로 성황 끝. 세계 3대 분수쇼가 BTS 음악에 맞춰 펼쳐졌습니다. 콘서트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BTS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진 겁니다. It's not common. It's just for BTS and people have said it that they've never seen like Vegas like do a lot of things just for an artist. BTS 효과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I feel like this concert itself just brought a lot of people into Las Vegas. So Las Vegas economy absolutely went up due to the BTS concert. I have seen so many artists visiting Las Vegas to hold concert or events, but I feel like this time this BTS concert was one of the unique just because whenever they arrive at Las Vegas, all Las Vegas hotel strip welcomed them with this purple neon sign. So they all changed the color to purple to just welcome them because BTS color is purple. 4년 전 방탄소년단의 팬이 됐다는 메디.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시간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날아왔습니다. How much did you spend for this trip to Las Vegas? I think it was a little under 2000 just for tickets and for the plane and the hotel. Extra hours at work. I worked overtime for this trip. Yes. 메디는 BTS 콘서트를 보려고 2019년 서울에도 다녀갔습니다. 남산과 경복궁을 관광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밥이나 갈비찜 같은 한국 음식도 꽤 익숙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in Korea? Yeah. I saw it when I was there. I saw the street vendors and I tried it and it was really good. BTS에 대한 관심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Because I just think they're bringing so much interest to Korea because I really had never really known much about Korea before I knew about them. And then once I did, you know, I want to travel there and I just think they're bringing so much into the economy that 코로나 확산 전 서울에서 열린 BTS 콘서트. 직접 관람한 외국인은 2만 3천여 명. 그 일행까지 포함하면 대략 1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BTS 콘서트 홍보 효과로 한국에 온 외국인까지 더하면 모두 18만 명이 넘습니다. BTS는 단 세 번의 콘서트만으로 평창올림픽 외국인 방문객의 67%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회 정도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12조에 가까운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한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호텔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들이 사가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주는 그 관광 유발 효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코로나가 확산됐던 2020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에 오른 뒤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화장품과 식료품, 의류 같은 연관 소비재 수출 규모도 증가하면서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 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식의 호응을 받는다는 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올까라고 생각했을 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상당히 아쉽다고 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월드스타들은 사실 그 팝의 종주국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매년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매년 나오진 않잖아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이 번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정책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방탄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는 거 우리가 부채질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걸 끄는 거는 굉장히 참 현명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줄 순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잘해서 그 다른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거면 됐지. 무슨 병역특례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고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만 빠져도 저 친구는 왜 안 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집단이 사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선망의 대상이고 뭐 이런데 그런 선망의 대상이 군대를 안 간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뭘 해서 군대를 안 가야 되겠구나. 40년을 병무청에 몸담았던 이동환 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말도 비슷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대다수의 그 우리 장병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현직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군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걸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요. 정말로 이건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로 아 이거 그래서 병역이라는 것이 예외가 없어야 되겠구나. 현재 징집 대상이 되는 남성의 80% 이상이 군대에 갑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군에 간다는 뜻입니다. 너한테 말해서 너 했나? 전화 자기야? 어? 저 형 이미 가고 저도 같이 가는 거라 이제 엄마 혼자 사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가족도 애들 보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도. 왜 또 울어? 왜 또 울어? 매년 약 23만 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합니다. 일단 착잡한데 남자라면 한 번쯤 가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아요. 21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잘하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 현역병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역병으로 간 사람들, 특히 그 전방에 있거나 최전방이 아니더라도 그 내무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총이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일정된 규율 시간 해야 되고 그건 완전히 갇혀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과 어떤 대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 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제 입장에서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이 이해된다며 BTS의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팬도 있습니다. 방탄이 가냐만 해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조금 그게 이제 조금 아미로서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특기가 있다고 해서 뭐 그들 일반인들의 1년 반보다 이분들의 1년 반이 더 가치 있다고 누가 감히 이거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도 되냐의 문제로 확장돼서 생각을 하면 가야 되겠더라고요. 국내 팬이든 해외 팬이든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은 팽팽해 보입니다. I think it definitely has to be a balancing act there, but I honestly just don't know enough about the particular rules in South Korea. I understand that it's expected of them, but I think they're an unusual group that has really brought a lot of recognition to the country and the culture. And, you know, if sports members are getting exemptions, I think they would be a top candidate to be exempt as well. They will still be
serving their country in their own ways. I think the attention that they bring and the economic effects that they have on Korea